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는 기파랍니다. 오늘부터는 엑셀을 활용해서 어떻게 확률 분포를 도출할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좀 기초적인 이제 시각화 기법인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형 변수를 구간으로 나눠서 즉 빈도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시각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제 HP라는 연속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가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에서 뭔가 구간 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비닝을 시켜서 이제 도수가 어떻게 나타난지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이제 도수를 먼저 한꺼번에 제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모두 해당되는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영역. 자,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프리퀀시라는 함수예요.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어레이와 이제 빈스 어레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어레이는 여기 데이터, 이제 원 데이터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빈스 어레이 같은 경우 이제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꺼번에 이제 셀의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함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도수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시키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삽입이 있죠. 삽입에서 이제 세로막대형을 하나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세로막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계열 하나에 해당하는 어떤 세로막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볼 거는요. 여기에다 이제 가로축에다가 전체 구간에 넣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데이터 선택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가로축 레이블에 전체 요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가로축이 이제 이렇게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데이터를 이제 원 클릭을 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제 요그 간격 너비를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보기가 좀 더 예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조금 더 쉬운 방법, 이렇게 직접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엑셀에서 추가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를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눌러주시고요. 자,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뭐 많이 나와 있어요. 통계 분석할 수 있는데 전 여기서 히스토그램을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면 이제 여기 뭐 입력 범위, 계급 구간, 뭐 출력 범위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전 여기에서 좀 출력 범위를 먼저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출력 범위 설정을 뭐 여기다가 할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 범위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요 원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입력 범위로 해주시고요. 자, 계급 구간은 이제 좀 미리 설정해둔 요 구간 있죠. 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차트 출력도 함께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계급과 빈도수, 뭐, 여기랑 그냥 똑같은 거죠. 보시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계급과 빈도수에 따른 이런 히스토그램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급별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좀 더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없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약간 조금 더 보기, 분포를 살펴보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좀 더 쉽게 하는 이런 히스토그램의 어떤 이제 분석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뭔가 좀 유용한 이제 확률 분포의 어떤 이제 시각화 기법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